그래서 그 아이가 대체 언제 생기는 거야? 좀 한참 기다려야 되나 보다. 소스의 여왕. 오늘의 운세.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가지 마세요. 우와. 근데 12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4일 만에 자랐는데? 컬리플라워. 12일 동안 자라는 거.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 이후로 12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수확이 가능하다 이 뜻인가? 일단은 뭐 아, 여기 모르고 심어버렸다. 아,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다 컬리플라워 심자, 그러면. 어, 잠시만요. 이거 팔고. 울맹이. 어, 그래, 기분 좋다고? 그래, 알았어. 여기가 두 칸이 빠져, 두 칸. 씨앗 살 돈은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개 사오면 됩니다. 좋아, 봄은 컬리플라워로 간다. 돼지들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주워 가시면 되고요. 돼지야. 어, 야, 이것도 자랐어. 헐. 제일 좋은 거 진짜 문 닫아놔야 돼. 이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일일이 누르나요? 그쵸?
잠시만요. 오늘 일요일. 그러면은 가서 혹시나 돈이 무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마요네즈 이런 거를 가져가자. 가서 바로 팔아. 이렇게 하고 우유. 제가 아까 스물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내가 23개라고 했나? 요미야, 너는 기억하니? 여기가 지금 이 쥐돌이 이것도 빼야 돼. 그래서 4,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네. 24. 뭐야? 같이 심은 거 아니야? 어? 26, 27, 28, 29, 30, 31, 32. 32 사면 되네, 32. 가자! 가자, 벌써 12시야. 어디 갔니, 요미? 잠시만요. 뭐, 또 제가 뭐, 팔만한 거는, 우리 그 홉도 괜찮고요. 네. 좀 약간 좀 바리바리, 싸갈 필요는 없다. 그래, 이 정도만 팔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뭐야? 나 컬리플라워 진짜 이렇게 없었어? 오, 되게 없었구나. 되게 없었어. 몇 개 없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아니구나. 크랜베리 이거 넣어가지고 크랜베리로 갈아탈 수 있네. 씨앗 생성기로. 봄, 여름, 여름, 가을, 겨울. 어떡하지? 딸기를 그러면 요거 90개. 근데 여기 통에 넣는 거는 이 품질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거 팔고 이걸로 만드는 게 낫지 싶은데. 가보자. 전에 보니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뭐야? 퀘스트. 누구라고? 샌디? 이건 어차피 팔 거라서 팔고요. 컬리플라워 32개. 그 다음에 제가 48개죠? 48개를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를 한 번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까득이야. 지금 14일이라서 26일 그리고 6, 7, 8 좀 애매한데? 케일을 케일로 할게요. 케일 48개.
근데 저가 이거 말고도 씨앗을 몇 개 더 샀던 것 같은데요? 그쵸? 볼까요? 52개짜리? 이거밖에 없구나. 소야, 나와주겠니? 이 위로, 글로 말고, 위쪽으로. 그래. 위로 가자, 위로. 너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 얘들아. 나왔니? 아우! 됐다. 너 어디 안 심은 거지? 다 심은 거 같은데? 하나. 하나 어디 없나요? 없는 거 같은데? 잘못 샜나? 뭐야? 뭐야, 심어진 거야? 여튼 손에서 싹 다 털어졌습니다. 딸기 젤리 있나? 딸기 젤리? 딸기 젤리 없는데? 뭐든 파는 건 진짜 별론 것 같다, 그치? 얘가 근데 이런데 뒤에다가 혹시 갖다 놓으면 내가 못 찾는데? 빨리 스타우르츠 뭐 스타우르츠 와인이 되나요? 그거를 팔아보고 싶네요. 못 파시나? 이분 되게 자주 오시네. 배터리팩 2,000원? 차 탁자?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뭔데? 어? 왜 이렇게 비싸? 약간 호갱 될 것 같은데? 괜찮나 이거 사도? 이거 뭔데? 어떻게 생긴 건데요? 뭐야? 다시 제 걸 사시진 않으시죠? 뭐야? 그냥 철판인데? 넙대대한? 약간 괜히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 방을 꾸미는데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죽여버리세요. 네. 걸리적거리네요. 뭐 심심할 때는 여기 오셔서 이렇게 단단한 나무 작업해주시고 그림 그리고 있다. 안녕?
뭘 달라는데? 안줄 거야. 아, 옥수수나 줄 걸. 와, 물 진짜 많이 마셨다. 제가 지금까지 팔아본 것 중에서는 젤리 중에서 크랜베리 젤리, 그 다음은 뭐 체리, 포도 다 괜찮네요. 그리고 와인은 스파이스 베리가 생각보다 많이 쳐줘. 240원. 포도도 240원이고요. 딸기 와인이 대박이야. 360원. 근데 더 대박인 건 크랜베리 와인이 390원. 블루베리는 와인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잠시만요. 뭐야? 뭐지? 블루베리 젤리, 그때 한 번에 젤리 왕창 팔때 블루베리 젤리는 같이 안 팔았네? 블랙베리. 블랙베리는 원래 싸고. 옥수수. 옥수수 절임. 150원. 112원. 옥수수는 굳이 팔려면은 절임을 하는 게 좋네요. 네. 옥수수 자체가 그다지 비싸게 쳐주는 작물이 아니네. 근데 저는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퍼주는 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홉도, 홉은 뭐, 그 맥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꾸 한 타임이 늦죠? 궁금한 게 스타 후르츠 그거 젤리나 뭐 그거 하면 얼마일까 궁금하다. 검색하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얼마인지. 근데 저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조만간 채취를 하게 될 텐데요. 그거 팔아서 직접 얼마인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요번에 그 젤리통이 비면은 갖고 있는 과일들을 다한 두세 개씩 만들어 보는 거야. 고르고 다 이제 얼마씩 쳐주는지 한번 보는 걸로. 어, 먹었어, 옥수수. 옥수수가 여름, 가을 내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그다지 비싸게 안 쳐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이거 계속 퍼주면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젤리나 와인 제작하실 때 별이 안 붙은 친구들로 하면은 이거 느낌이 딱 스타 후르츠 와인. 와우. 뭐, 수정 과일, 멜론. 아, 두 개씩은 해야 되지, 참. 멜론. 고대 열매는 딱 봐도 비쌀 것 같아. 비싸게 칠것 같긴 한데.
쉐먼베리도 그 이런 거는 씨앗 생성기로 안 되겠지? 얘는 주워 먹는 주운 거라서 네. 수정과일 2개, 멜론 2개. 물고기는 고급 비료를 위해서 넣어 두시고요. 야생 자두가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었나? 아, 여기 있군. 야생, 야생, 야생. 와인 종류가 뭐뭐 있니, 나. 아, 재채기 될것 같아. 와인도 제가 이번에 또통 비면은 뭐 체리, 코코넛, 오렌지, 뭐 살구 등등 해서요. 얼마씩 쳐주는지 한번 쭉 보죠. 이게 차 탁자래. 황당하네.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인가? 저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되나? 이거 뭐 칸이 안 맞아. 칸이 안 맞아. 옆으로 둘까요? 뭔가 굉장히 별로긴 한데, 일단 기왕 샀으니까. 활용한다 셈 치고. 그렇게 치면은 나는 마요네즈 이런 거를 별 달린 걸 팔아야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리할 때 우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우유나 써도 되는 거니까 우유가 필요한 요리가 없나? 연어 요리 맛있겠다. 레몬즙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가제 크림 수프? 오. 되게 쉬운데? 바닷가재 우유 하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사리 리조또. 그러게, 고사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반가워요. 나는 마을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다오. 그래서 자네에게 작은 팁을 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한 계절만 자란답니다. 여름이 오면 봄에 심었던 작물들은 모두 죽고 말지요. 계획을 잘 짜보길 바래요. 에블린 할머니. 왜 불안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제가 심은 거 중에 혹시 시간 안에 못 자란 친구가 있나요? 불안불안한데. 12일 만에 자라면 넉넉한데, 솔직히. 딸기 2개. 갖고 있는 거다 2개 2개씩 하자. 스파이스 베리 2개. 쉐먼베리 넣었나? 기억이 안 나. 넣었던 것 같은데. 멜론 넣었고, 수정 과일 넣었고, 포도 와인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